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을 만났습니다. 앞으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사가 줄줄이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끌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을 통과해야 합니다. 김민곤 기자입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이르면 다음 달 7일 출범합니다. 관련 규정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일주일쯤 뒤 정식 공포되면 곧바로 활동을 시작하는 겁니다.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영 대법관 후임이 사법부 관련 첫 인사검증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. 윤석열 정부 임기 중 교체되는 대법관 13명과 대통령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3명 등 최고위 법관 16명의 인사검증을 법무부가 진행하는 겁니다.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삼권 분립 침해 우려를 일축했습니다. 그동안에는 민정수석은 국회 출석도 안 했었죠. 그런데 앞으로는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. 인사검증 업무가 앞으로는 은밀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 겁니다. 정치 권력의 비밀한, 내밀한 비밀 업무라는 영역에서 늘공들의 통상 업무로, 감시받는 통상 업무로 전환되는 의미 있는 진전.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임 인사를 하러 온 한 장관에게 인사검증 관련 공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. 국민만 바라보고 일 하신다면 훌륭한 성과를 내실 것으로 생각하고 저 또한 그렇게 기대합니다. 법무부는 지방선거가 끝난 뒤 인사정보관리단장과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.